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누는 일이 경주에서는 왠지 낯설고 어색하다. 가만히 귀 기울이고 주위를 살펴보라. 사만 통일을 호령하던 제왕의 외침이 들릴지도 모른다. 반란을 도모하던 야심가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할 수도 있다. 천년 제국의 흥망성쇠는 꿈인 듯 현실인 듯 언제나 곁을 지키고 있다. 경주 남산, 신라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산 초입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서출지라는 아담한 연못이 여행자의 발길을 잡는다. 5세기 신라 소지왕 시절, 연못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편지를 건네는데 그 겉봉에 쓰여있던 글귀다. 고민 끝에 편지를 열어본 왕은 자신을 해하려는 승려의 음모를 알게 되고 다행히 목숨을 구한다. 서출지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편지가 나온 연못이라는 뜻이다. 남산은 산 전체가 거대한 노천 박물관이다. 백여 개의 절터, 수백 개의 석불과 석탑이 곳곳에 널려 있다. 탑곡에 위치한 마의 조상궁은 어쩌면 남산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높이 10m, 둘레 30m의 거대한 바위에 사방으로 부처, 비천상, 수행하는 승려 등 30여 점이 조각돼 있다. 천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석불은 늘 만나는 이웃처럼 정겨운 모습이다. 남산은 해발 500m가 채 안 되지만 오를수록 높고 내려올수록 깊은 산이다. 수많은 불상과 석탑들을 스치듯 살피며 산을 오르다 보면 신라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부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봉우리 정상에 다시 더 높이 쌓아올린 5층 석탑, 천상세계의 불국토에 한 걸음 보다 가까워지려는 신라인의 소망이 반영된 건 아닐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좀 쉬었으면 싶을 만한 장소에 꼭 불교 뭐 문화유적이 있으니까 불상이라든가 뭐 탑이라든가 있으니까 구경하면서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 정상에서 보면 이 기암 개석이 많습니다. 바위산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설아벌, 즉 경주를 가리켜 절들은 별처럼 펼쳐졌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날아간다고 표현했다. 불교가 무척 번성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설아벌이 매우 번화한 도시였음을 짐작해 한다. 전성기 때 설아벌 인구가 100만에 달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주는 일생에 한 번쯤은 꼭 들르는 곳이기도 하다. 수학 여행의 대표적 코스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제대로 보지 못해왔다.
경주의 진면목을 느끼기에는 시간도 짧았고 철없이 들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학창시절 수학여행 이후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경주의 첫 인상이다. 경주에는 줄잡아 200여 개의 고분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다. 최소 1000년 이상 된 거대한 무덤들은 현대의 최신 구조물들과 뜻밖에도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무단으로 고분을 오르는 젊은이들의 금지된 장난조차도 먼 과거와 교감을 시도하려는 객기처럼 보인다. 역사의 도시 경주는 과거의 전통과 멋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요람이기도 하다. 전통 누비옷 기능 보유자 김혜자 씨가 경주 남산자락의 조그만 마을에 자리 잡은 지도 10년이 넘었다. 누비란 옷감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 등을 넣어 촘촘히 홈질하여 맞붙인 바느질 방법이다. 스님들이 달코해진 부분을 기어 입던 나비에서 그 유래를 찾는다. 주로 방한복에 많이 쓰인다. 옛사람들은 옷 입을 사람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한땀 한땀 정성을 다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옷 속에 스며들어 입는 일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전통 손누비는 세계에서 유일한 재봉법으로 그 정교함과 작품성이 자수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누비의 맥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연은 아닌 듯하다. 저희 분야의 특성상 경주와의 연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주가 역사적인 도시고 또 정신적인 문화가 있는 도시고 또 가장 오래된 유물이 있습니다. 편마촌의 말안장에서 나오는 누비와 관련된? 네, 누비가 나와. 가장 오래된 누비가 아마 편마촌 그 말안장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전통의 골이 깊을수록 그것이 빚어낸 향은 진한 법이다. 왕궁이었던 월성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왕실의 연못 안압지가 있다. 안압지는 화려했던 신라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안압지는 7세기 후반 문무왕 때 지어졌다. 원래 이름은 월지로 달이 뜨는 연못이란 의미다. 연못가에는 임해전과 여러 부속 건물을 만들어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장소로 사용했다. 신라의 영화를 대표하던 이곳이 역사에서는 비운의 장소로도 기록돼 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항복 문서를 작성한 곳이 바로 여기 안압지다. 천년을 지속했던 영화도 허물어지는 것은 찰나였다.
경주시 동남쪽 낭산 중턱에 신라 27대 왕이었던 선덕여 왕의 능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선덕여 왕과 관련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여왕의 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신라는 당시 한반도를 통치하던 세 나라 중 가장 약소국이었다. 그런 신라가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된 데는 선덕여왕이 그 기반을 닦았기에 가능했다고 역사가들은 평한다.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처럼 선덕여왕은 재위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는다. 그 시련 중 하나가 바로 재위 말년에 일어난 비담의 난이었다. 명활산에 위치한 명활산성은 왕궁이었던 월성 북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월성에서 말을 타면 불과 1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다. 김유신이 먼저 월성을 장악하자 비담은 이곳 명활산성에 진을 치고 대치한다.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를 기억하듯 산성의 잔재들이 폐허처럼 흩어져 있다. 그 너머로 보이는 호수는 과거는 관심 없는 듯 평온하기만 하다. 비담은 신라 최고 벼슬이었던 상대 등 지위의 귀족이었다. 염정 등 그를 따르던 귀족들이 같이 난에 동참하는데 여자 군주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반란의 주요 기치였다. 결국 비담의 난은 김유신에 의해 진압되고 그 일가는 구족이 멸하는 극형에 처해진다. 드라마는 슬픈 사랑을 얘기하지만 역사의 냉혹한 현실이 더욱 슬프다.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항구 도시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기만 하다. 감포항은 100여 년 전 제물포항이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항을 했다. 한때 동해에서는 명성을 날린 항구다. 밤새 조업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선원들의 몸놀림이 매우 빠르다. 하이하고 난 뒤에는 돌아서 추락하고 또 들어와서 하이하다 추락하고 그러는. 그럼 언제 쉬시는 겁니까? 이제 기사가 나쁘면 쉬죠. 날씨가 좋을 때는 계속 24시간 나가고 배에서 잠깐 주무시는 거고요. 네? 배에서 잠깐 주무시는 거고. 네, 배에서 뭐 서른 한두 시간. 안걸 시간 동안 한두 시간 잠자고 그러면 계속 일하죠. 아직도 살아 꿈틀대는 아귀의 몸짓에서 먼 바다의 싱싱한 기운이 느껴진다. 아침 6시가 되자 경매가 시작되었다. 최대한 물 좋은 놈을 고르기 위한 상인들 간의 눈치 작전이 매우 치열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대지와 나무들을 촉촉이 적셨다. 경주는 천년제국 신라의 수도다. 한나라가 천년을 이어가는 것은 동서를 통틀어 그 예가 흔치 않다. 한 도시가 천년 동안 수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 까닭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많은 매력을 곳곳에 숨겨놓은 도시임은 분명하다.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데 아니고 곳곳에 이렇게 숨은 이렇게 자연들이 한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저희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산다는 자체가. 고색 창연한 유물과 유적들이 경주의 얼굴이라면 맑고 깨끗한 자연은 경주의 속살이다. 경주까지 가서 불국사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불국사는 경주를 대표하는 유적지이자 우리나라 사찰 문화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 유명한 명소라는 사실이 괜한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불국사를 제대로 살피는 데 외려 방해가 되곤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불국사의 건축을 가리켜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가장 빼어난 걸작이라고 평한다. 특히 자연석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인공의 작업을 거기에 맞추어낸 옛 석공의 솜씨가 놀랍다. 신라시대 부처가 사는 사찰은 임금이 사는 궁궐에 준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궁궐에 회랑이 있듯이 절에도 회랑을 두었다. 통행할 때는 반드시 회랑을 이용하는데 절대자에 대한 순종과 경외감을 갖게 만든다. 불국사가 경주의 얼굴이라면 석가탑과 다보탑은 불국사의 안주인 같은 존재다. 특히 석가탑은 통일신라 석탑 양식의 교과서라 평가받는 대표적 석탑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의 석탑 기술이 유입된다. 백제 석공 아사달과 그의 처 아사녀의 슬픈 전설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마침 방문한 날 다보탑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다. 석가탑을 봤으면 다보탑을 보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온전한 형태의 탑을 보지 못하니 아쉬움이 컸다. 대웅전 위쪽 비로전을 거쳐 나한전 쪽으로 나오다 보니 금당 옆에 예쁜 돌탑 더미들이 눈길을 끌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경덕왕 시절 재상이었던 김대성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다고 한다. 자그마한 돌탑이지만 그 정성만큼은 김대성 못지않아 보인다. 경주는 주변에 너른 평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도 가깝다. 바다는 외부로 통하는 관문이다. 경주가 한 왕조의 수도로서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신라시대에 경주에만 수백 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골굴사도 신라시대 세워진 고찰이다. 한국의 도낭석굴이라고도 불리는 골굴사는 바위산에 파인 굴의 모습이 마치 해골 같아 골굴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골구람의 주전부린 마의 열의 좌상은 절벽 중간 20여 미터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까지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절벽에 어떻게 부처님을 새겨넣었는지 옛사람들의 정성이 기특하다. 멀리 보이는 경치가 수려하다. 힘들여 올라온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주는 포상 같다. 골굴산은 선무도의 총본원이기도 하다. 선무도란 흔히 윗바사나라고도 불리는 불가의 전통 수행법이다. 요가처럼 인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수행법으로 깨달음을 위한 실천적 방편이다. 정중동, 동중정이라 했던가. 거칠게 꿈틀대는 몸짓 속에서도 도리어 차분한 정막감이 느껴진다. 말 그대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닦는 걸 얘기하고요. 무는 우리의 몸을 닦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몸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닦아나가는 게 바로 이 선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 북부의 양동마을, 약 150여 호의 기어집과 초가집이 펼쳐져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조선시대 반촌 중 하나다. 우연히 초가 지붕을 얹고 있는 집을 발견했다. 모든 것이 현대화된 지금은 매우 낯선 풍경이지만 보통 1년 중 이맘때가 추수 끝난 볏집으로 초가 지붕을 얹는 시기다. 초가집이 200채라. 초가집 두껍잖아요. 태양이 안 와도 이 방에 들어가도 시원하고. 그 다음에 여 또 여 겨울에는 여 따뜻하다고요. 그래 두 두 막 두 가지가 좋은 거지. 겨울보다 여름에 더 시원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 다시해요. 술 한 잔 세차함으로 대접받고 선뜻 일손을 내주는 이웃들의 마음이 따뜻하다. 양동마을은 조선 중기 대유학자였던 우제 손중돈과 회재 이연적 선생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사는 마을이다. 관과정은 손중돈 선생이 머물던 집이다. 사랑채와 안채가 가운데 마당을 두고 미음자 구조를 이룬다. 조선 중기 남부지방 주택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한다. 자재의 자연적 형태를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린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대청마루에 앉아 바깥 대문과 안채 중문을 열면 일부나마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사랑채에 면한 정자로 나가면 관가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경관이 펼쳐진다. 앞산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들판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관과정이란 농사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라는 뜻이다. 양반촌이 크게 형성된 지역에는 그 지역의 명주가 꼭 있게 마련이다. 안동의 안동소주, 경주 최씨 종가에 교동법주가 있다면 양동에는 양동청주가 있다. 술 한 말에 땀 서 말이라고 한다. 술 만드는 데 들어가는 품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술은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볏짚을 태운 연기로 잡균을 소독하면 발효가 잘 된다. 양동 청주의 특징 중 하나는 조청 끓인 물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술 마신 뒤끝을 깔끔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없는 듯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감돈다. 맑은 술의 목넘김이 무척 부드럽다. 같이 나온 한과가 술 마신 뒤에 여운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동 청주는 이제 옛날부터 이 제주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원래 그 제사주 예 제사 지낼 때는 맑은 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맑은 술은 제사 쓰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접대용으로 쓰고 남은 찌꺼기로는 막걸리를 만들어 먹었다 하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술이다. 애당초 경주를 일주일 남짓한 시간에 둘러본다는 것이 무리였다. 천년의 역사를 어찌 일주일 만에 살피겠는가. 몇 번 헛걸음을 하다가 여행의 마지막 날, 이른 아침, 문무대왕 암을 다시 찾았다.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절대적인 세상 이치는 아닌 듯하다. 천년제국 신라의 영화는 저 햇살 속에, 파도 속에, 사람들의 꿈 속에서 지금도 계속된다.